삼국시대는 중국과의 교류로 한자가 사용되면서 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문이 받아들여지고 교육기관이 세워지죠. 고구려는요, 소수림 왕 때 수도에 태학을 세워서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칩니다. 지방 경당에서는요, 학문과 무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백제에서는 유교 경전에 능통한 사람에게 오경 박사 이런 관직을 주었습니다. 신라에서는요, 임신 서기석을 통해서 유교 경전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런 공부한 흔적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역사서를 편찬해서 나라의 성장 발전을 기록하며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모두 전해지지 않아요. 안녕! 내일도 꼭 하루